네, 마포구의 손혜원입니다. 아까 노승일 증인께서 우병우 증인이 직접 소개한 차은택의 법률 조력인은 김기동 씨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 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서 이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또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환이었습니다. 네. 이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영태 증인과 이성환 씨나 이 지금 노 증인 같은 분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안다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노증인께서는 박영선 의원님을 돕겠다고 하셨지만 네. 이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서 본인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이 증인으로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이 노승일 증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몇 가지 얘기. 얘가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예. 이 태블릿 PC의 소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JTBC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모든 위증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태블릿 PC 안에는 청와대 자료나 그 다음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될 기밀 문서나 그 다음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태블릿 PC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은 증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분위기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데 영태하고 저의 생각은 약간 틀립니다. 저희도 그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 들어가 그전 검찰에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한건한 건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카페에서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도 최순실 씨가 쓰던 아니 제가 쓰던 그 컴퓨터를 최순실 씨가 잠깐 사용하면서 거기서 제가 카페에서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대통령 연설에 관여한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 연설문은 제가 한 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자료들은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관련돼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자료들이 그 안에 충분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묻고 가야 되는가, 털고 가야 되는가를 갖고 안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저희는 어떤 부분을 털고 가고 어떤 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폭로한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검찰 조사 가서 이제 다 말씀드리고 수사 방향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영태 증인이 최순실과 뭐 싸웠다 말았다 싸웠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이 싸울 사이입니까? 싸운다기보다는 의견 다툼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안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은. 그러면 잘못돼 가는 거. 그러니까 고영태는 그건 잘못된다. 나중에 일 생긴다.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그 의견 다툼 때문에 그런 경이 그 막 둘이 갈라 그 막 만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신 분들이니까 더 용기 있게 나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네. 또 추가 질의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생각 좀 나시면 다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대답을 명쾌하게 시원하게 또 속 시원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